네, 삼성중공업 뜨겁네요. 5%대 오늘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주목하시는 이유 좀 들어볼까요? 삼성중공업을 사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는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이런 기회가 또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감자나 유증 덕에 우리가 또 예쁜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기회비용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면 기회가 왔다 그냥 생각을 하고 삼성중공업 우리가 감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실질적으로 자본금 변동이 있는 거지 다른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반적인 기업들이 감자한다 그러면 매출이 없어지고 회사가 잘못될까 봐 이런 걱정이 있지만 삼성전자가 또 최대 주주에 관련 계열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네. 기술력이 있느냐, 수준은 있느냐. 조선주가 우리가 슈퍼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여기서 삼성중공업에 대한 저의 생각은 명확한 게 여기서 주가가 몇 퍼센트 오르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오른 다음에 주가 한번 빠진다면 그게 바로 권리락이 될 것이고 네. 권리락 이후에는 추가 상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격이 얼마가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조선주의 슈퍼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LNG선에 대한 기술력은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삼성중공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악재를 털어내고 턴어라운드 한다 제가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아시아 지역 선주로부터 5,200억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 내척을 또 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했다 하면 5천억 조단이죠, 조선주는. 그리고 수주한 컨테이너선은 경제적이고 안전성이 있고 친환경 스마트 선박이에요. 친환경 스마트 선박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죠. 조선주는 이제는 노후화된 선박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친환경 선박을. 거기에 핵심 종목이 삼성중공업이라 말씀드리겠고 2024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계약을 통해서 올해 컨테이너 38척, LNG선 3척, 48.59억 달러 수주를 했고요. 올해 목표 91억 달러에서 벌써 65%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 조선사들이 빠르게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 예전에 저가 수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 뭐 드릴십 관련해서도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영업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역대급으로 말씀을 강조해 주시네요. 하면서 네. 제 기억에도 오늘 좀 더 강조 많이 하신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네. 이런 생각 있으시다면 이게 같이 끝까지 함께 가시는 거죠. 중간에 조금 빠진다고 좀 투덜대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자, 이게 지금 삼성중공업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6월이 지나면 2분기 실적에 대한 또 얘기 나올 것이고요. 네. 그런데 이 수주라는 게 곧 실적으로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이 수주라는 게 미리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올해부터 턴어라운드 이런 것은 아닌데 삼성중공업의 사실 자본금 이런 문제, 자본 잠식에 대한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대1 액면가 감액 방식으로 함께 감자를 진행을 했고 1조 원의 유상증자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수주에 대한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굉장히 좋게 이제 재무제표가 바뀔 거예요. 네. 그래서 꾸준한 수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고 우리가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는 단순히 이제 뭐 조선주를 뭐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느냐 이런 게 아니라 선박이 교체가 돼야 되면은 다시 한번 실적 사이클이 도는 거거든요. 건설주처럼 그렇게 네. 생각을 해주시고 매출로 반영되면서 내년에는 정말로 재무제표상으로 삼성중공업이 정말 턴어라운드가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도 사실 조선주 최근에 뭐 적자 많이 났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올랐어요. 삼성중공업은 유상증자를 하는 바람에 그런 그 상승에 편승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략이 좀 중요한데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자, 뭐 오늘 좀 올랐다는 게 사실 느낌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느낌이 없는 게 이 갭을 메꾸는 과정에서 여기서 떨어지지 않고 먼저 위로 거래량을 받아줬구나. 이번에 실망한 물량들 얼마나 많은 매도가 나왔어요. 하지만 잡아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공매도도 엄청 나왔죠. 삼성중공업 그렇죠. 떨어진다고 네. 하지만 뭐 보란 듯이 올라주고 있는데 저항에 맞고 떨어졌지만 어차피 이 위에 라인을 한 번에 돌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면 한 2, 3일 정도 보면서 제가 편입 가격을 한 6,000 온다면 6,150원에서 6,250원 사이에 내려오면 편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안 오죠.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편입을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편입을 해보고요. 고가격이 내일이든 모레든 온다면 자동 편입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이 종목이 만약에 이제 수익이 만약에 났다 해서 하면은 또 이게 그 권리락으로 가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럼 네. 유증 참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삼성중공업의 권리락을 만약에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내가 권리락을 받기 싫으면 신주인수권을 매매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게 추가 상장할 때 가격이 올라있을 건지 떨어있을 건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